안녕하세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저자 최정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눅스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는 1991년도에 리눅스 토발즈가 취미삼아 만들었었던 운영체제를 전세계에 공개를 하면서 리눅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 만들기 전에는 미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했었어요. 미닉스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교육용 버전인데, 토발즈가 이 미닉스를 가지고 뭔가 기능을 고쳐서 뭔가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런 운영체제를 개조하는 게 허용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눅스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OS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취미삼아 만들기 시작한 게 리눅스 커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리눅스는 커널 자체였어요. 앞쪽에 운영체제 개요에서 설명드렸듯이 운영체제는 커널과 쉘과 응용 프로그램이 묶여져서 운영체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리눅스는 당시 리눅스는 커널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은 리눅스 커널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GNU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83년 9월이었어요. 리눅스 커널은 199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리처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GNU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뭔가 프리웨어로 구성된 어떤 온전한 유닉스 유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유닉스를 호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나 컴파일러, 텍스트 에디터, 쉘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커널은 당시에 허드라는 커널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리처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이끌었었는데, 이 허드라는 커널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BSD 4.4 라이트라는 커널을 사용해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당시 버클리 대학에서 지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크로 커널이었던 마하라는 OS의 커널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던 중에 때마침 리눅스 토발즈가 1991년도에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하면서 리처드 스톨만의 GNU 프로젝트와 이 리눅스 커널이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GNU 프로젝트가 더욱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리눅스를 GNU 리눅스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이러한 리눅스는 소스를 공개를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GNU 프로젝트의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나 서버, 메인프레임, 모바일 기기, 기기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눅스라는 OS의 탄생 배경 자체가 기존의 유닉스의 교육용 버전이었던 미닉스를 호환하려고 만들었던 운영체제였기 때문에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입니다. 그럼 리눅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C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고 C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플랫폼에 이식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C언어라는 어떤 공통적인 언어로 작성을 이미 상당 운영체제의 대부분의 코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C언어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이 리눅스를 손쉽게 포팅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C언어와 그러면은 어셈블리가 뭐냐 라는 걸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셈블리어는 저수준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C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어셈블리 언어 코드를 짜고 싶다. 그러면 A라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셈블리 언어를 공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B라는 시스템에서 어떤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B라는 시스템에 제공하는 어셈블리 언어를 따로 공부를 해서 작성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C 언어로 만약 작성하게 되면은 C 언어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어셈블리 언어, 기계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C 언어를 사용하는 컴파일러 제공하는 C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면 쉽게 운영체제를 이식할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그 사용하시는 컴퓨터 PC는 주로 x86 호환 컴퓨터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ARM 계열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시스크 방식 플랫폼이고 스마트폰은 리스크 방식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플랫폼이 달라요.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제공되는 기계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 이 기계어를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인데 각각 암용 어셈블리 언어도 배워야 되고 x86용 어셈블리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하지만 C 언어를 작성한다면은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는 C 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식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의 플랫폼에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리처드 스톨만이 처음에 이제 추진했던 그 GNU 프로젝트에 리눅스 커널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탑재됐다는 게큰 특징이에요. 리눅스는 어떤 특정 기업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소스가 공개가 되고 누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있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컨트리뷰션, 기여를 하고 있어서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친 거를 배포를 또할 수가 있죠. 그 누구나 쓸수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그 누군가는 또 다시 사용하고 개선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운동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의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사회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누구나가 이 공동체 누구나가나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나나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어떤 일종의 약간 사회적 운동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자유 소프트웨어에서의 그 라이선스가 GPL과 LGPL 있죠. 이두 가지는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멀티 유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어떤 터미널을 두고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해서 이 리눅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앞쪽에 운영체제 개유에서 멀티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개념 운영 방식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그 CPU의 처리 스루풋, 처리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멀티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 적재를 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을 제공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떤 파일을 계층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층적으로 루트라는 어떤 최상위 디렉토리에 그 하위에 유형별로 파일들을 나눠서 디렉토리라는 곳에 넣어둘 수가 있고 이 디렉토리 하위에는 또 다른 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파일을 조직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EV 역슬러시 루트의 DEV 디렉토리에는 장치 관련한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고요. 루트의 USR 밑에는 사용자 관련 어떤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다음 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GUI 방식이 아니고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었죠. 명령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었고 후에는 이제 X윈도우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되면서 GUI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쉘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눅스에서는 그 CLI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쉘은 그 명령어가 어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건지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커널에게 넘기게 되죠. 커널이 그 명령에 대한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순히 명령어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모아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사용자별로 어떤 입맛에 맞는 어떤 사용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안 모델은 유닉스의 보안 모델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적금 제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근 제어라는 거는 일단 접근 제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 접근 제어는 어떤 특정 사용자가 그 시스템상의 어떤 자원을 접근할 때 허가할 것이냐 혹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냐를 제어하는 거를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임의라는 의미는 그러한 접근 제어를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자원의 소유자가 그 접근 제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임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원에 대한 소유자는 임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그 자원에 대한 사용자가 될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시스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 자원의 소유자가 이 자원을 누가 쓸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방식을 통해서 접근 제어하는 것을 이미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특히 유닉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어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냐, 그다음에 그룹 그다음에 접근 제어는 읽기를 가능하게 할 거냐, 쓰기를 가능하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읽기, 쓰기, 실행을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유닉스의 어떤 이미 접근 제어 방식은 아주 간단해서 실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좀더 세세한 접근 제어가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장된 이미 접근 제어 방식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 배우실 텐데 체인지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접근 제어랑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된다 보시면 되고 set FAC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확장 이미 접근 제어를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좀더 실체 이미 접근 제어는 무엇이고 확장된 이미 접근 제어는 무엇이냐는 뒤편에 체인지 모드와 set FAC를 입력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보안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의 어떤 노드나 라우터로 동작을 해서 어떤 패킷의 흐름을 제어한다거나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으로는 netfilter, ibtable, ebtable, arbtable 같은 명령어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떤 패킷을 네트워크 패킷 전달할 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IPsec 같은 통신 프로토콜도 지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접근 제어가 이제 이 어떤 이미의 사용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제 정책을 적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와 조금 반대로 강제 접근제라는 게 있어요. 강제 접근제는 이미 접근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원을 소유한 사용자가 이 자원에 대한 어떤 접근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안에서도 약간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조금 더 강력하게 접근제 정책을 펼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제 접근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임의의 사용자가 아니고 관리자만이 접근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제 접근제어는 이제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컴피덴셜 문서다. 그리고 어떤 뭐 보통 뭐 미국의 뭐 FBI 뭐 이런 데서는 보시면은 뭐 특정 그레이 등급 이상의 어떤 보안 요원들만 이 문서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임의의 어떤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FBI라는 조직의 어떤 장이 그런 정책을 정한 거죠. 그리고 예, 이런 것을 이제 강제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강제 접근 제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SE리눅스, Security Enhanced Linu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리눅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렸고,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리눅스는 모놀리스의 커널이에요. 그래서, 모놀리스의 커널이라는 거는 커널 내에서, 커널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모놀리스 커널이에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간 통신, 출력 기능, 장치 관리, 프로세스 처리 등 어떤 커널이 가져야 할 어떤 기능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를 모놀리틱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커널을 다시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수고스름이 좀 동반을 하는 방식이고요. 약간 모놀리틱 커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시려면 그 반대의 개념인 마이크로 커널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아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마이크로 커널은 커널이 가장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프로세스 간의 IPC 통신이라든지 입출력 기능, 메모리 관리,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 요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파일 시스템 관리, 뭐 하드웨어 관리, 뭐 에러 복구, 뭐 이런 어떤 다른 기능들은 이런 기본적인 커널 기반에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놀리틱 커널에 비교 대조적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자 할때 커널을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어요. 단지 그냥 내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서 애드온만 하면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리눅스는 모놀리틱 커널이다. 그렇다고 해서 리눅스가 어떤 특정 기능을 넣고자 할 때, 무조건 커널 컴파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듈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널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듈 형태로 내가 만약에 커널의 어떤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듈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커널의 어떤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퍼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커널 모듈이 가지고 커널 모듈의 어떤 프로퍼티 입력함으로써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커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치의 파이로함입니다. 리눅스는 특이하게 컴퓨터 시스템 모든 자원들을 파일로서 관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들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생각하실 텐데, 이 시스템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도 파일로 관리를 하고요. 얘는 프로세스의 어떤 고유 아이디, 그리고 PID라고 하는데, PID 알고 싶다 하면은 리눅스의 PROC, 루트의 PROC 디렉토리 아래에 가시면 프로세스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어떤 뭐 프린트로 뭔가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에 해당하는 어떤 장치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쓰면은 프린터에 인쇄가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어떤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어떤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 데이터를 쓰면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파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일을 장치들도 이제 파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 파일은 문자 장치 파일과 블록 장치 파일로 구분이 돼요. 문자 장치 파일은 그 장치의 어떤 캐릭터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를 기반으로 IO할 수 있는 게 문자 장치 파일이고요. 블록 장치 파일은 어떤 일련의 블록 말 그대로 블록인데 뭐 일정 용량의 크기를 가진 블록을 통째로 장치에 IO를 하고 싶을 때는 블록 장치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장치 파일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터미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터미널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자 한자 입력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제어하잖아요. 이런 게 문자 장치 파일이고 블록 장치 파일의 대표적인 거는 디스크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디스크에는 이제 뭐 4K 단위, 뭐 8K 단위 혹은 메가 단위로 어떤 데이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블록 장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할때 파이프 파일이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그 중간에 파이프 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A라는 프로세스가 파이프 파일 데이터를 쓰면 B라는 프로세스도 요 중간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켓 파일이라는 것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켓은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때 소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소켓에다 데이터를 쓰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에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소켓 프로그래밍도 소켓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소켓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요. 일단은 리눅스 자체 파일 시스템인 EXT2, EXT3, EXT4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요. 혹은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FAT32, NTFS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인 SMB, CIFS 같은 파일 시스템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도 제공을 해요. 파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는 게 중요한데, 보통 파일 시스템은 그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때 바로 어떤 사용자가 디스크 데이터를 쓸때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성능 문제 때문에 캐시라는 영역에 저장이 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디스크에 쓰는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디스크에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캐시에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원이 꺼진다. 그러면은 실제 사용자는 데이터를 썼지만은 디스크에는 저장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로그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로그 파일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썼다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원이 다시 켜졌을 때 로그를 보고 분명히 사용자가 데이터를 썼다는 로그는 있는데 디스크에 데이터 없다. 그러면은 그 로그에 있는 내용대로 디스크에 쓰는 동작을 해서 복구하는 또 그런 일련의 동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저널링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가상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가상 메모리는 말 그대로 진짜 메모리가 아니고 가상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가짜 메모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메모리는 지금은 뭐 4GB, 8GB, 그리고 굉장히 이제 16GB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156메가, 256메가, 512메가 이만큼만 있어도 굉장히 이 정도의 아주 작은 메모리만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스크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죠. 뭐 수백 메가바이트, 현재 뭐 테라바이트 단위까지도 디스크는 크니까요. 그래서 메모리는 작은데 실제 메모리는 작은데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가상 메모리예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메모리에 실제 메모리 올리고 현재 사용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 영역은 디스크에 써서 관리하는 기법을 이제 가상 메모리의 기법입니다.
프로세스에 적절한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에 매핑을 하고 가상 메모리는 페이지를 통해서 물리 메모리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동작 중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만을 물리 메모리로들 하게 되고요. 사용 빈도가 낮은 메모리는 디스크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용어로 이제 요구 페이지, 디맨드 페이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상 메모리는 넓은 주소 공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메모리는 각 메모리를 조각내서 이제 조각을 내서 페이지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각 페이지에는 어떤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를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읽기 쓰기만 가능하게 하는지, 이런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메모리에 어떤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매핑하는 메모리 매핑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들 간에 이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압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압 기능은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 가득 차면 결국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 물리 메모리 사용이 가득 차면은 필요 가득 차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 로드할 수 없는 경우에 메모리의 어떤 사용 현황을 보셔 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데이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디스크로 옮겨서 이제 물리 메모리 확보하는 어떤 작업 이런 거를 이제 수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옮기는 동작을 수압 아웃이라고 하고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다시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을 수압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압을 위해서 디스크 상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수압 공간, 수압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 공간은 어떤 전용 파일로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파티션, 전용 파티션으로서 수압 공간을 잡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수압 명령어를 공부하실 때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최대의 절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압 파일로는 안 되고 수압 파티션이란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압 빈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sys.control.conf에 vm.swap.swapinis라는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수압 빈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해당 필드에 10이라고 설정하면은 메모리의 가용량이 10% 정도로 유지됐을 때 수압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용량이 100% 중에서 90%는 쓰고 10%만 남았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쫙 뒤져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수압 아웃, 디스크로 내리는 작업을 시도하는 거죠. 다음 프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수압 영역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압은 이제 물리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동적으로 수압 크기를 조절할 수는 없어서 하드디스크 공간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하드디스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 전체를 온전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죠. 일단 리눅스는 동적 라이브러리와 정적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동적 라이브러리는 이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한번 적재하고 나면은 이 라이브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여러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매번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드된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동적 라이브러리고요. 정적 라이브러리는 그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서 그 라이브러리가 같이 로드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A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B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C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있다면 동적 라이브러리는 한 번만 해당 라이브러리 한 번만 올려서 A, B, C가 공용을 쓸수 있는 반면에 정적 라이브러리 방식은 A라는 프로그램도 자기 자신의 정적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B라는 라이브러리도 정적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C라는 프로그램도
이 정책 라이브러리 동일한 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물상에 보면은 이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 로드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정적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동적 라이브러리는 메모리 실행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아지고, 왜냐면은 동적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배포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반면 정적 라이브러리는 실행 속도가 빠르고 배포에는 제약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정적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마다 개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어떤 이 해당 정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 이제 실행 파일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조금 그려보면은, 동적 라이브러리는 이제 메모리에 로드가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있다면은 네, 이게 라이브러리, 동적 라이브러리로 로드된 라이브러리를 한 번만 로드가 되면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메모리 공간에 올라있다 생각하시면 그 라이브러리가 한 번만 로드가 되죠. 그리고 동적 이 라이브러리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크기도 작게 되고요. 대신에 이 프로그램이 로드가 되면서 이미 이제 온라인 라이브러리와 이제 링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배포 제약이 존재가 한다면은, A라는 라이브러리는 이 라이브러리 1.0을 사용했는데 B라는 라이브러리는 2.0을 지원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 1.0과 2.0이 호환되지 않으면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B가 실행을 하면서 라이브러리가 있는 줄 알고 실행을 했는데 얘는 1.0이다. 얘는 2.0이 필요하다. 그럼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의 버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정적 라이브러리는 A, B, C가 있다면 프로그램이 로드가 되면은 A라는 프로그램도 정적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고, B라는 프로그램도 정적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고, C라는 라이브러리도 정적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중복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에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행되는 속도는 빠른데 대신에 파일의 크기는 커지죠.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파이프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는 프로세스의 표준 출력을 다른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으로 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에서는 이제 요 파이프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뒤쪽에 있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좀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파이프는 이렇게 파이프가 이제 우리 배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로세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 어떤 그 출력 결과를 이 파이프로 내려 보내면 B는 이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통신을 할수 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이걸 이제 파이프라고 하고요. 그럼 리다이렉션은 뭐냐? 예를 들면 A가 표준 출력으로 보통 리다이렉션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리다이렉션은 이제 A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표준 출력을 보통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실행하면 그 실행 결과 화면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리디렉션 재지정을 해서 화면이 아니라
어떤 파일로 저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상 콘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터미널을 이제 여러 개를 띄워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가상 콘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컨트롤 알트 F1을 누르면 1번 가상 콘솔이 생기고 F2를 누르면 2번 가상 콘솔이 생겨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 리눅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그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의 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단 경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들지는 않죠.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해당 리눅스 커널을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더 안정적이고 또 보안성도 강화되고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리눅스는 대표적인 어떤 네트워크 OS예요.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하고 있어서 어떤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리눅스는 이제 안 쓰는 분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 개발용, PC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슬랙웨어라든지 뭐 우분투라든지 뭐 CentOS라든지 레드에시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배포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커널의 기능을 더하거나 덜어내서 어떤 제품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어요. 리눅스 자체가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리눅스의 단점은 반면 리눅스의 단점은 어떤 체계적인 기술적 네트워크가 없어요. 또 리눅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어떤 그런 기술적 네트워크 없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죠. 그리고 오픈소스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어떤 전세계 개발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같은 어떤 킬러 응용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도 그 PC의 데스크탑을 리눅스가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용자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기업에서는 오피스 많이 사용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거를 대체해줄 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데스크톱을 리눅스가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죠. 또한 최신 하드웨어 기기에 대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지원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해당 제조사에서 하드웨어 맞는 제조사에서 리눅스에 대한 드라이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정보는 해당 제조사 말고 제조사 외에는 알기 어려워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드라이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리눅스와 GNU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유닉스의 포직스 표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닉스 소스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소스코드를 새롭게 작성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리눅스는 이제 GNU GPL 라이선스를 갖는다라고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리눅스 소스코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소스 코드를 반드시 이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어떤 제약도 존재하죠.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GPL 라이선스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GNU GPL에 따라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리차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고 다양한 GNU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라이선스가 GPL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3년에 리처드 스톤만이 시작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GPL 라이선스를 갖는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를 갖는 어떤 코드를 가져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도 GPL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요. 이 제약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누군가의 독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바꾼 소프트웨어를 언제나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복제하고 이거 다시 배포하려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알지 못하면 사실 이걸 할 수가 없겠죠. 소스 코드를 알아야 소스 코드가 있어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공개를 그래서 이제 꼭 해야 한다라고 제약을 걸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도 정신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스 코드의 공개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리눅스 지원체제가 무료다. 그런 걸 추천, 무료 정책이다. 이걸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점 소프트웨어에 반대해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목적으로 만든,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NU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GNU는 죄기적 양어예요. GNU는 not Unix. 그러니까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스톨만이 주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어떤 독점 상업화를 반대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거를 갈망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게 이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죠.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1983년 이래 뭐 GNUC, GCC, 이맥스, 뭐 그놈, 타르, 배쉬, 뭐 부트메이저, 뭐 그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자유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자유 소프트웨어는 앞쪽에서도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한다는 의미는 실행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뭔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공부도 해볼 수 있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좀더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만든 거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제해서 배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의 향상, 이런 식으로 된 프로그램의 향상은 결국 공동체 전체 이익을 가져다 줄 거고 이건 다시 소프트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을 이어올 것이다. 라고 한이네 가지 자유를 정신을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스 코드가 없다면 자유 1번과 자유 3번은 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스 코드 제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화를 하고 있죠. 라이선스에서. 그래서 이제 GNU는 그 카피 레프트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피 라이트는 해당
해당 건에 대해서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면, 카피 대표는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을 누구에게나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프트를 이제 구현하는 라이선스가 이제 GNU GPL 라이선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피라이프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거냐? 예, 그 상세 내용은 이제 GNU GPL 라이선스의 내역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오픈소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소스가 요즘에는 더욱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와 그 오픈소스가 조금 비슷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다면 이 독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반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두 정치로 얘기하면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란 정당이 있고 B란 정당이 있다는 공통점인데 추가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 자유 소프트웨어에서는 약간 사회적 운동과 같이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떤 정신적 소프트웨어를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약간 개발 방법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나 혼자만 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서 다 같이 이 소스 코드 들여다보고 소스 코드를 개선하는 게좀더 개발 방법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오픈소스 진영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는 이제 1998년에 2월 3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라는 전략회의에서 네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스코드를 어떻게 공개할까 하다가 이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회사들도 이런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좀 도입하는 거를 장려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와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비슷한 맥락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유소프트웨어에서는 오픈소스라는 의미가 소스를 공개한다는 의미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만 추가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쪽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부족하다. 자유소프트웨어라 불러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오픈소스 10가지 조건을 정의한 게 있어요. 오픈소스라면 어떤 것들이 있냐? 열 가지를 지켜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야 되고, 2차적 저작물이 허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른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게 만들면 안 된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못 만들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의 수정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두면 안 되고요. 라이선스를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 라이선스 적용상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과 같은 10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하면은 GPL 라이선스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의 라이선스도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는 어떤 근원적으로는 조금 뿌리가 다르다라는 걸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GPL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GPL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연구하고, 고치고, 이걸 다시 공유하고, 복제하고, 배포, 이런 것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라이선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피 레프트를 구현한 라이선스고, 총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피엘 V1, 지피엘 V2, 지피엘 V3가 있고요. 지피엘 V1은 바이너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피엘 V1을 배포할 때 소스 코드도 같이 배포해야 한다라고 하던 기본적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라이선스였고요. 1991년 6월에 지피엘 V1의 어떤 특허 부분 을 보완을 해서 라이선스를 개정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GPL V3에서는 그좀더 개선을 했는데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그리고 원시 코드의 구성법, 디지털 권리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GPL 라이선스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의무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다음에 실행된 복사본은 프로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 무료로 배포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를 왜 제공해야 되는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죠. 네,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이 이런 거니까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변경했다면 이 변경해서 적용한 프로그램 역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가져야 해요.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게 이제 GPL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PL 라이선스가 있어요. GPL 라이선스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GPL 라이선스 쓰게 되면은 GPL 라이선스를 고쳐서 내 프로그램 해도 내 프로그램 공개되고, 혹은 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기만 해도 내 소스 코드 공개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을 조금 더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LGPL인 걸 만들었어요. LGPL은 라이브러리 제네럴 퍼블릭 라이센스를 하기도 하고 레서 제네럴 퍼블릭 라이센스라고도 합니다. LGPL의 핵심은 GPL 라이센스하고 동일한데 라이선스를 갖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LGPL이에요. 대신에 LGPL 라이선스 갖는 라이브러리 자체를 수정을 했다 하면은 그 수정한 부분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LGPL입니다. 그리고 LGPL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한 다음에 GPL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GPL 라이선스 개발된 거를 LGPL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BSD 라이선스가 있어요. BSD 라이선스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고요.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고칠 수 있고 수정한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BSD 라이선스 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소스 코드를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GPL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BSD 라이선스는 BSD 라이선스 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전혀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BSD 라이선스 갖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는 게좀 부담이 매우 덜해졌죠.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아파치 라이선스는 앞쪽에 이제 BS 라이선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 아파치 라이선스도 누구나 아파치라에서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파생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가 있고,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고,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일부 다운받아서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소스코드를 또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단 이제 아파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만 한다면은 소스코드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BS 라이선스도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파치 라이선스는 어떤 특허 사용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치 라이선스로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이 해당 라이선스를 가져다 쓰는 프로그램에게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파치 라이선스인 경우에. BS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구현을 했는데 그걸 BSD 라이선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BSD 라이선스 갖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 인용을 했는데 인용한 경우에 이제 특허 사용료를 그 경우에 요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 라이선스는 이런 어떤 일종의 꼼수죠. 특허를 몰래 심어놓고 또 공개를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 쉬운 부담이 없는 라이선스를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특허 사용료 로열티를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치 라이선스는 그걸 이제 방지하는 역할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MPL 라이선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BSD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PL은 이제 소스코드 고쳤을 때 수정한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점에서는 GPL 라이선스와 이제 유사한데, MPL 소스코드와 어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혼합해서 개발한 경우에는 MPL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되지, 내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GPL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공개를 했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MPL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SD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MIT 라이선스는 미국의 MIT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라이선스예요. BSD 라이선스랑 유사하고, 오픈소스 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라이선스를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만든 라이선스라 그런지 이 라이선스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도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출 문제를 풀이하셔서 라이선스 관련 문제는 나오는 시험의 유형이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리눅스 토발지에 리눅스 커널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GNU, GPL 라이선스 개발이 됐고요. V2까지 개발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리눅스 토발지 리눅스 커널을 만들었고 GPL 라이선스로 리눅스 커널을 공개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GNU 진영에서 리눅스 커널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최초의 리눅스 배포판이 릴리즈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랙웨어 리눅스라는 게 패키지 리눅스 패키지 특히 배포판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는 슬랙웨어 리눅스가 1993년에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4년도에 리눅스 커널 1.0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운동이 일어났어요. 1998년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리눅스 백판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레드 리눅스가 이제 기업용 리눅스였던 반면에 이걸 이제 개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CentOS라는 백보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데비안 기반의 우분투라는 것도 이제 2004년도에 만들어졌네요. 2005년도에는 안드로이드에 의해서 안드로이드라는 회사가 구글에 인수가 되면서 현재 저그 폰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L 라이선스 V3가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2011년부터 리눅스 커널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됐고요. 2011년에는 리눅스 커널 버전 3.0, 2013년에는 3.10, 2015년에는 4.1. 예,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충 흐름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백보판이 만들어졌고, GPL 라이선스가 이제 V3로 이제 완성이 됐죠? 됐죠? 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리눅스가 계속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눅스는 다양한 백보판이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백보판, 역사가 깊은 슬레이어가 있고, 네, 데비안 계열이 있어요. 데비안 계열은 또 기업이나 재단 이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백보판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할 때 APT라고 하는 거를 주로 이용해서 패키지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레드햇 계열이 있습니다. 레드햇 계열은 이제 기업 유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용 리눅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entOS라고 해서 일반 사용자를 위한 무료 배포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레드햇 계열에는 어떤 OS가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데비안 계열에는 어떤 OS가 있는지, 그리고 슬랙웨어 계열에 어떤 계열 OS가 있는지 좀 보시면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접해 있으니까 꼭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하모니카, 넘버원 리눅스, 구름 OS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대신에 리눅스를 채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나 구름 OS 같은 게 그런 어떤 만약 공공기관에서 리눅스를 도입해야 한다면 어떤 리눅스를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언급되는 국내에서 만든 배포판이 이제 하모니카, 구름 OS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눅스의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리눅스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내 메인프레임에서 리눅스가 대표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는 이제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대규모의 어떤 연산 대용량의 처리를 필요하는 경우 전용 시스템을 가졌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닉스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서는 리눅스로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존 유닉스는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링눅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 이제 오픈소스고 자유소프트웨어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이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에서도 리눅스 배포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자동차에 IB, 인비크,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리눅스가 다 탑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아주 인기 있는 운영시설이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OS라는 것도 있는데 운영체제 개요 때도 말씀드렸던 웹OS는 현재 LG전자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리눅스 기반이고요.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OS도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입니다. 인베디드 분야에서도 리눅스가 잘 사용되고 있어요. 리눅스가 소스코드에 공개되어 있고 이거를 개작을 해서 다시 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oT 분야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띵, 우분투 코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전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운영체제로 라즈비안이 사용되고 있고 이 또한 리눅스 기반이죠. 게임 분야에서도 리눅스가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클러스터, 고 계산용 클러스터에도 리눅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과학 계산과 같이 어떤 고성능, 대용량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 HPC 하이퍼포먼스 클러스터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 하이퍼포먼스 클러스터라는 의미 자체가 컴퓨터를 여러 대를 두고 이를 묶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대용량의 어떤 계산, 고성능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를 고계산용 클러스터라고 해요. 이때도 리눅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 부하분산 클러스터에서도 리눅스 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표적인 로드 밸런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중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중간에 이제 로드 밸런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트래픽이 왔을 때이 시스템에 부하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으로 트래픽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하가 적은 시스템으로 트래픽을 옮겨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를 이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각 시스템에 리눅스가 탑재가 돼서 분산 기술을 구현을 해서 어떤 앱 서비스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가용성 클러스터에서도 리눅스 OS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고가용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지진 같은 게 발생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서울에 지구 모양을 그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죠? 여기 이제 서울에 이제 서버가 있어요. 서버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서버가 지진이 나서 다운됐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용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서비스 제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어떤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고가용성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떤 예를 들면은 지구 반대편에 대륙에 이제 서버를 동일한 서버 또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 노드고 이게 부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 노드에서는 주 노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주 노드가 지진 등에 의해서 서버가 다운됐다. 그럼 부 노드는 주 노드가 다운이 됐으니 이부 노드가 주 노드를 대신해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운되더라도 이 전체적인 서비스는 다시 동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중화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리눅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넘어왔네요. 리눅스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리눅스 기초에서는 이제 리눅스가 어떤 의미인가, 리눅스가 처음에 커널로 배포가 되었다가 다양한 이제 리처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서 다양한 GNU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고 패키지가 만들어짐으로써 GNU 리눅스라고 리눅스의 이름이 확대되었다라는 거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리눅스의 특징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식성, 자유 소프트웨어, 멀티 유저, 멀티 프로그래밍, 계층적 파일 시스템, 쉘, 보안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니까 리눅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은 리눅스의 기출 문제 보시면은 리눅스 일반 어떤 특징이 아닌 것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의 특징인 것과 아닌 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술적 특징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수업, 수업 인, 수업 아웃, 그리고 수업 파티션, 수업 스페이스 이런 용어들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수업을 하면 수업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면 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동적 라이브러리, 정적 라이브러리, 파이프, 리다이렉션, 가상 코스 용어들 가져가시고요. 다음에 리눅스의 장단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 소프트웨어의 어떤 추구하는 정신을 좀 이해하시면은 그 의미를 따라가시는데 리눅스의 장단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GPL 라이선스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시고요. 카피 레이프트란 용어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PL 라이선스 중요합니다. 그래서 GPL과 LGPL 라이선스의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BSD 라이선스와 아파치 라이선스의 차이점도 이제 특허 쪽이 차이가 있다는 거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역사는 개괄적으로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눅스 백보판은 신엄에 간혹 출제가 되니까 각, 여기 이제 뭐 슬랙웨어, 데비안, 레드햇 계열별로 어떤 리눅스들이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리눅스 도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국내용 리눅스 백보판은 무엇이 있는지도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 활용 분야도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 분산 클러스터, 고가용성 클러스터, 고개선형 클러스터는 용어들이 어떤 용어 의미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개선형 클러스터라는 어떤 지문 설명을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고개선형 클러스터다. 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리눅스의 기초,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